대한민국 대표 코믹 영화 시리즈 가문의 영광 4, 가문의 순환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의 한 극장에서 특별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사회에는 과거 가문의 영광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응원에 나서 훈훈한 우정을 과시했는데요. 최근 양악수술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신예. 시스루룩 느낌의 상의를 입고 커다란 꽃다발을 든 채 당당한 걸음으로 시사회장을 찾았는데요. 화이팅입니다. 김진 선생님 화이팅! 가문의 영광 시리즈의 원년 멤버 정준호는 아내 이하정 아나운서와 다정한 모습으로 시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가문의 아내요. 네, 제가 2001년도에 가문의 영광으로 정말 대박을 쳤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4편까지 나왔습니다. 웃음이 없는 요즘 추석 시즌에 아마 좋은 재미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화가 대박 나기를 기원하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편 이날 시사회장은 영화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했는데요. 아테네 전쟁의 여신 이후 보기 힘들었던 김민종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시사회장을 찾았습니다. 가문의 영광 4, 그 가문의 영광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 4, 화이팅! 대박! 요즘 애정 만만세에서 열연 중인 변정수는 패셔니스타답게 깔끔하면서도 시크한 패션으로 시사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이번 영화도 굉장히 대박이 날 것 같아요. 1, 2에 이어서, 3에 이어서 가문의 영광 4잖아요. 정말 4배 이상의 대박을 낼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최근 종영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애 함께 출연했던 정태우와 이유리도 가문의 순환 응원에 나섰는데요. 네, 가문 시리즈 항상 재밌게 봐가지고요. 오늘도 웃을 준비하고 크게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또 이번에도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감초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마룡과 상꼬맹이 하하는 친분을 자랑하듯 나란히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가문의 영광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예, 저 휴 사서 또 보겠습니다. 과속 스캔들에 출연한 바 있는 배우 김혜진은 과감한 시스루 룩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가운데 아래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가문의 영광 화이팅입니다. 김혜진의 뒤를 이어 시사회장에 온 안선영 역시 아찔한 시스루 룩 패션으로 시사회장에 등장했습니다. 가문의 영광 4 화이팅! 이거 안 찍은 거. 이후로도 스타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는데요.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 이한이를 비롯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선 가수 이정현, 언밸런스한 스커트로 멋을 낸 이윤지도 가문의 순환을 응원했습니다. 가문의 영광 4 화이팅!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가문의 순환 화이팅입니다. 이어서 수수한 옷차림으로 도착한 김주혁.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연기 중인 오유나도 시사회장을 찾았는데요. 네, 가문의 영광 4 화이팅입니다. 네, 대박나세요. 2011년 한가위 극장가 공략에 나선 가문의 영광 4, 가문의 순환은 오는 7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한 가지 하려고 했습니다.